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시행을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에 대해 대주주인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폐지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금투세란 현재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세를 모든 상장 주식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또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투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를 정리하는 게 전체 방향성에서 맞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